이번 시즌의 막내로 태어난 로아의 아기 고양이가 탄생했다. 엄마를 닮아 밝은 골드색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 고양이. 힘차게 엄마 젖을 먹고 있다. 출산 후 보양식으로 먹이는 미역국은 산후조리에 좋다.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돌보는 법을 스스로 깨우친다. 설거지 소리에 맛있는 밥을 생각했지만 요집 사는 청소기를 꺼내 청소를 시작한다. 초딩밥 못지내 아기들은 청소 소리가 익숙해 무서워하지 않는다. 한편 유아반 모리네는 아직 청소 소리가 무섭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기계 소리에 적응하며 성장하면 웬만한 소리에는 놀라는 일이 적어진다. 모모의 아기와 함께 커가고 있는 모리의 아기들. 이제는 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다.
신기하게도 우리 도리토리는 형제자매처럼 자주 함께 있는다. 도리토리 쌍둥이는 육아가 능숙한 엄마 모리의 보살핌에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 도리 혼자 깨있어. 도리 만세. 나와서 놀자. 모모네 아기들이 성장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간다. 한참 호기심이 왕성한 이 시기에는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려고 작은 유아방에서 탈출을 시도한다. 집사는 이때쯤 넓은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호기심을 해소하라고 방에서 꺼내준다. 넓은 거실이 너무 좋은 만세는 화장실도 사용하며 금방 적응해버린다.
우디는 엄마 못지에 세 번째 출산으로 태어난 가장 밝은 색의 아이였다. 삼둥이 사이에서도 금방 눈을 뜨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들을 똑똑하고 빠르게 적응했다. 이렇게 성장한 우디는 이제 네코모리 하우스를 떠난다. 떠나는 것을 아는 걸까? 신기하게 다른 형제와 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모유를 주려고 하는 엄마 못지에 젖도 마다하는 우디. 아, 마지막 젖줄이 아파. 여기 슬퍼. 우디는 현재 새로운 집사님을 만나 잘 적응하고 있다.
잘 잤어? 우디는 가고 새로운 식구가 늘어났다. 우디,